필수직관. 두 번째. 지금 봐봐요. 이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과실수칙권, 그 다음에 멸실, 훼손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요 세 개가 봐봐요. 한번 제가 딱 보면, 채점해보면 냄새가 나요. 이게 찍어서 맞았다,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정확하게 맞은 사람들은 요 과실수칙권 보는 순간 뭐예요? 선이죠. 선이. 선의의 점이죠. 그렇죠. 선의의 점이죠. 자, 멸실의 손책임, 그러면 딴 거는 다 해올 필요 없어. 뭐만 해오면 돼요? 읽어봐요. 선자, 현전, 이익, 그쵸? 이익.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봐봐요. 피로비. 그럼 뭐 피로비와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피로비, 유익비. 그럼 피로비는 뭐가 있어요? 통상 피로비와 뭐예요? 특별 피로비가 있죠. 특별 피로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이든 악이든 구별실익이 없어. 그렇죠? 선화 불문하고 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피로비와 관련돼서 통상 피로비는 요거는 선의자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선의자는 뭘 취득했죠? 과실을 수취했죠. 서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그러면 통상 피로비는 선의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중과할 수가 없어. 왜? 선의자는 요거 과실을 수취했다나. 과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특별 피로비는 뭐예요? 요거는 선의하기 불문하겠죠. 그럼 유익비는 보전병이에요? 교전병이에요? 계량병이에요? 보전병, 유익비는. 그럼 어디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유익비가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유익비가 돈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이 상당한 허여기간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번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게 암기가 안 돼서 그래, 암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맞은 사람은 적어도 이거는 암기가 돼 있는 상태거든, 이게. 그러면 자기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집에 가서 외워서 이제 암기가 됐으면 이때 뭐예요? 써먹을 줄 알아야죠. 써먹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외워보자고요. 그럼 읽어봐요. 과실실직관은 읽어봐요. 선의, 멸실의 손책임, 선의면서 자주점령. 그럼 나머지는 전손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비용상환 청구는 선의하기, 그 다음 피로비, 유익비 생각하고, 자, 통상피로비. 그러면 이걸 외웠으면 그대로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문제에다 쳐박는 거야. 이제 쳐박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꽁이죠. 꽁을 세자로 건축 뭐예요? 가투리는 이제 숲과 닦은 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꽁은 뭐예요, 꽁은? 얘 꺼뱅이야, 꺼뱅이. 꺼뱅이. 이거 꽁을 꺼뱅이라고 그래, 꺼뱅이. 왜 꺼뱅일까요? 얘는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얼마나 꺼벙하냐면요. 후다닥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 어디로 몰아야 돼요? 절벽으로 몰아요, 절벽으로. 이런 절벽이 아니라 이런 절벽으로 몰면 안 돼요. 절벽으로 몰아야 돼. 그러면 후다닥하니까 날아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숨었다고 머리를 쳐박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주사 와요. 제가 세 마리 주사 왔잖아, 세 마리. 그러니까 이게 껑이 뭐예요? 꺼뱅이야. 꺼벙꺼벙 하거든. 자기가 자기 딴에는 뭐예요? 도망갔다고 했는데 머리를 쳐박았어요.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걸 외워서 문제도 쳐박아봐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자, 선의 동그라미. 이제 선의라는 걸 잡았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라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죠. 예. 선의의 과실 수취권은 뭐예요? 선의자는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 그렇죠. 맞네. 자, 이때 과실은 그러면 봐봐요. 이때 과실은 법정 과실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연 과실도 속해. 그럼 사용 이익도. 속해요. 그게 바로 5번 리얼 지문이네요. 리얼 지문으로 가볼까요?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사용이익 줄쳐놔봐요. 사용이익도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뭐한다? 지급한다. 그러면 요 과실은 그러면 봐봐요. 이때 과실은 천연 과실도 속하고 법정 과실도 속하고 무슨 이익도 포함돼? 사용이익. 그렇죠. 그럼 리얼은 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가니까 통상피로비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통상피로비는 어디죠?
이거죠. 그러면 선의의 악이, 선의자는 청구할 수 없어. 뭐예요? 가시를 수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나 봅시다. 통상피로비는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한 경우에 그 사안을 읽어봐요. 청구하지 못한다. 완벽하네요. 자, 이것의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기책사유가 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선자 현전 이익을 제한 나머지는 전 손해. 그러면 전 손해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모두 맞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요. 요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1, 2, 3이 딱 성립이 돼 있어요. 세수하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가실수치권 선의. 멸실에선 책임 선자 현전 이익. 비용상한 청구는 뭐 읽어봐요. 선이든 악이든 구별실익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 3번으로 가봐요. 문제 3번은 선의 또는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줄서나 봐요.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자기가 뭘 생각해야 돼? 자, 그 옆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 1번과 관련돼서 뭐가 딱 정리가 돼야 돼? 1번 끝에다가 등기 몇 년? 10년. 무슨 점유? 4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온. 평온이죠.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가실. 그렇죠? 무가실. 그럼 여기 봐봐요. 선의자는 그러면 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죠? 악의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의악의 구별실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요 1번 지문을 볼 때 등기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가실이어야 돼. 저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왜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길수록 요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읽어봐요. 선의, 무가실 거죠. 자, 그러면 요 무가실과 관련돼서는 또 논점이 되죠. 무가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 그죠?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학설은 선의가 가면 무가실도 따라간다. 그래서 판례와 학설의 다툼이 벌어지는 게 요 부분이거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러면 등기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가실 그 앞에다 써놔요. 요 1번은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될 때 그 앞에다 딱 써놔요. 무선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 이렇게 되는 거네. 종국 등기 혈액 중 무선적 혈액이다. 점유적 혈액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설명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점유의 침탈자의 특별 성견에 점유의 반환 청구. 그러면 선의는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악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선의든 악의든 그러면 구별 실익이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줄쳐나 봐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왔어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읽어봐요. 선하 불문이죠. 그러면 여기는 피로비. 이거는 통상 피로비, 특별 피로비가 있죠. 이때 유익비는 선하 불문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별실익이 없대.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보는 사람은 문제를 뭘 물어보는지를 뭘까요?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그랬더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거의 사법고시 문제야. 요 자체가.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유입이 돼서 나온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4번은 그러면 점유물의 멸실을 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거기에다 써봐요. 그러면 요 지문을 썼을 때 이게 딱 써져 있어야 돼. 읽어봐요. 선자, 현전, 이익. 그럼 여기는 선의학의 구별실익이 있죠. 선의에 한해서는 선의. 선의면서 자주 점유자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다? 현전, 이익. 그러니까 선의학의 구별실익이 있네요. 자, 점유자의 가실수치권. 가실수치권 그러면 읽어봐요. 가로 읽고 선의. 그렇죠. 마무리 됐네요. 그러면 정답은 F번이다. 3번. 요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애워. 요번 주 목표는 요 10개를 자기가 지문을 애우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티끌마 태산이라고 뭐예요? 벌써 뭐예요? 오늘 몇 주 차예요? 5주차. 그럼 몇 문제 했어요, 벌써? 50문제. 거기 안에서 다 있어. 다 있다라는 거야.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4번에 점유보호 청구권 줄쳐나 봐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요?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하트가 튀어나오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트가 튀어나오잖아, 하트. 그렇죠. 사랑이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봐봐요. 자, 해리하고 세리가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
하트가 튀어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봐요. 경매하고 담보 물건이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 이게 이미 경매잖아. 이미 경매. 그것도 다 까먹었네. 자, 경매하고 담보 물건이 만나면 무슨 경매가 나와? 이미 경매.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이미 경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이거 봐요. 점유권하고 점유권 플러스 물건적 종권이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게 점유보호청구권이야. 그렇죠.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유보호, 그럼 다시 봐봐요. 경매 플러스 담보물건. 무슨 경매? 이미 경매. 그러면 점유권 플러스 물건적 종권. 이게 점유보호청구권이야. 점유보호청구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봐요. 강제 처분 플러스 조한. 이게 무슨 처분이? 이게 한지 처분이야. 한지 처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지 처분. 한지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을 만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경매하고 담보 물건이 만나면 이미 경매. 점유권하고 본물건적 종권이 만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러면 세 개. 그러면 자기가 애웠는지 세 개 그랬으니까 불러봐요.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애방이 제거예요.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애방 청구권. 자, 읽어봐요. 자, 반환 그러지 말고, 침탈. 그렇죠. 침탈. 침탈해야 돼. 요건이. 침탈. 침탈해야 돼. 침탈이면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럼 반환 청구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년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1년은 무슨 기간? 질서 기간이야.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안 터나오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럼 여기 봐봐요. 제거는 그러면 읽어봐요. 제거는 방해죠. 방해. 방해죠. 이미 방해가 났어, 안 났어? 났어. 그럼 미시아 또는요? 및. 1년의 저축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이 방은 뭡니까? 염려죠. 손해가 아직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미시아 또는요? 또는이죠. 1년의 저축기간이 없어. 그럼 이 1년은 무슨 기간? 출소기간. 출소기간이 뭐예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지나면, 자,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 법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벌써 그러면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 벌써 나와요. 벌써 반환, 제거, 애방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점유권하고 물권적 종권이 만나면 무슨 청구권이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럼 가보죠. 자, 그러면 이 기억에 점유를 방해받은 점유자는 방해 동그라미 방해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어디를 확인해야 돼? 제거 및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나 줄서나 봐요. 줄서나. 자, 그러면 여기는 요 기억을 물어본 것은 그러면 기억과 관련돼서 그 옆에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당신 물건적 청구권과 물건적 청구권과 자, 물건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알고 있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한번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여기 읽어봐요. 배상이 있어, 없어? 있어. 배상, 그러면 특징은 고의 가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 가실이 있어야 돼. 물건적 청구권은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자 기초를 어떻게 잡았어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부터 우리가 잡으라고.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행위 플러스 손해. 자 배상 보상은 뭐예요?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손실 그러면 국가가 수용을 해서 손실 배상법이야, 손실 보상법이야.
손상법, 손실배상법은 없다라는 거야. 손실보상법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요 물권적 청구권도 뭐다 청구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다 해서 이게 당연히 발생한다고 내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을 해. 그러면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나 가실이 있어야 돼.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하나 더 맞고 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자, 니은에 가보죠.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 염려는 여기 봐봐. 염려. 염려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죠. 아직 손해가 발생해서 안 해서. 또는 이하 미시야. 너는. 그럼 풀렸다는 거 할 수 있잖아. 예방, 가. 가짜 동그라미. 그 할 시, 한 글씨의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계기로 한번 틀렸으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 염려, 확인하자. 그러니까 뭐야? 예방, 가.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네. 가가 아니라 그러면 미시야 또는이야. 너는, 그렇죠. 그러면 리오는 결론적으로 X다우다. X, 그렇죠. 자, 점유자가 사기를 위해서 점유를 이장할 경우 잘라요. 점유물 반환, 반환 동그라미. 자, 반환. 여기 봐봐요. 반환은 읽어봐요. 뭘 요건하죠? 침탈. 앞으로 가니까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딱딱딱 잘라주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그러면 디귿은 맞네요.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 매수인으로부터 선의 매수인 그러면 선의 포괄승계인이죠. 그러면 선의로부터 잘라요. 일단 끊어놔야 돼. 악의로 전득한다 해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민청에서 배웠던 뭐와 비슷한 논리예요. 엄폐이론, 방폐이론하고 똑같은 이론이야. 이론 갖다 붙인다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이제 틀리지 말라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오늘 기본적으로 요 칠판에 적은 것은 기본 포맷에 암기가 돼야 돼. 법은 부지런해야 되거든 사실. 부지런해서 깨져봐야 돼. 깨져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매가 만나서 경매 플러스 담보물가 뭐예요? 이미 경매. 경매. 민사집행법을 툭 때리면 뭐예요? 그때는 강제 경매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민사집행법 투표는 강제경매야. 읽어봐요. 국세징수법 특대림.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쵸? 이게 경매야. 경매. 경매. 요거 때리면 뭐가? 경매. 그쵸? 경매가 되는 거야. 자, 공매는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매 몇 조? 187조. 그 다음에 이것도 187조. 합치니까 읽어봐요. 공경매. 공경매는 몇 조로 가? 187조. 그렇죠. 공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공경매 그래요. 공매하고 경매가 만나서 공매, 경매. 그래서 공경매야. 공경매는 그러면 187조에 6조야. 7조. 그렇죠. 다시요. 민사집행법 옆으로 툭 때리면 경매. 공세징수법 공매.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매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에 공매에 공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경매 플러스 담보물가 무슨 경매? 영경매. 그러면 경매의 종류는 읽어봐요. 임의경제와 강제경매가 있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국세징수법은 뭐예요? 공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만 더 맞힌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하나만 더 맞춘다고. 그럼 오늘부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몇 개예요? 128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여유가 있어요. 내가 뭐 다 안다 생각하죠. 그러면 요번 주는 몇 개만 알면 돼? 10개만. 그러니까 또 뭐 지난주에 그랬던 거 자꾸 복습을 하라고요. 자꾸 복습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시 한 번 더 했죠. 점유권 플러스 물권적 청구권. 이게 무슨 청구권?
자명포 전국권 반환 제거 예방 참 반환은 뭐예요? 침탈 및 1년 제거 방해 및 1년 예방 염려 또는 X 그쵸 X 증언은 1년의 재채기간 즉 출소기간이 없다라는 거고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무슨 처분이다? 한지처분이야. 요 경우를 믿었고 물권적 정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번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도 매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봐봐요. 어떻게 했죠? 봐봐요. 자,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칸을 벌려서. 물권적 정권을 세 개를 딱 써봐요. 칸을 약간 벌려놓고, 약간 벌려놓고, 물권적 정권. 자, 나중에 이제 민법에 오면 물권적 청구권밖에 안 들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걸 세 개를 하면. 기준은, 그러면 교통정리 한번 하자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더 써봐요. 자, 점유권 플러스 물권적 청구권. 다시 뭐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봐요. 본권.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죠. 본권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요것만 바꿔주면 돼. 자, 본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뭘까요? 자,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보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첫 시간에. 맨날 기억나는 게 법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자, 그러면 등기법에 오니까 뭐예요? 등기, 등기, 등기. 오늘은 뭐예요? 신청, 신청, 신청.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도 그러니까 변경 등기인지 경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그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야. 자 물권적 청구권도 봐봐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인지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기 봐봐요. 등기 청구권에서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들리는 게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전부 요거로 들린다고. 읽어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아예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교통정리를 세 개를 딱 해놓으라고요. 그럼 여기로 이제 가보죠. 물권적 청구권. 아, 가지 세 개 펼치고. 뭐 있어요? 여기도 읽어봐요. 반환. 반환.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에 예방. 그렇죠. 예방 청구권이 있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침탈은 여기고요. 교통정리가 또 안 되네. 여기는 소유야. 점유야. 점유. 점유. 그렇죠. 점유. 점유가 필수라는 거야. 반환 청구권은.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반환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거든. 근데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해. 점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쭉 하나 더 써봅시다. 자 봐봐요.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이죠. 공통점은. 그렇죠. 점유 액수야. 점유 액수. 그래서 혹시 탐탐 누리는 게 이거야. 근데 반환 정권은 점유가 필수잖아. 그러면 우리 29회 때 가봐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의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죠. 조심할 게.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유치권. 자, 그러면 유치권을 한번 볼까요? 유치권은 요 사이에다가 이제 앞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유치권을 두 자로 건치면 본권이잖아. 그렇죠. 본권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뭐가 필수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죠. 점유. 그래서 봐봐요. 유치권을 두 자로 건치면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 요거로 물어보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어보는 거야. 본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거든. 그래서 유치권에서 호시탐탐 누리는 게 저거거든.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행사할 수 없어. 그러면 유치권을 투자로 원칙은 뭘까요? 본권. 본권이야. 근데 유치권은 운명을 점유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란 있을 수 없어.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에 기한.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야. 그러니까 요거 호시탐탐 누리고 있으니까 기준을 마련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이야기했죠. 이건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 이거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 그러면 임차권자가 주장하면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야. 소유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거든. 근데 이때 발생한 이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이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럼 대표적으로 빨리 찾아놔야죠. 이거는 말소 법정은 뭐예요? 미리 찾아놨잖아. 말소 법정은 뭐예요? 물청, 채청. 물청. 이전과 설정은 채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 5번을 풀었는지. 문제 5번 그러면 이제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5번. 이제 가볼까요?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점유해수 청구권은, 요거네, 요거로. 요거로 물어봤네. 요거죠. 점유해수 청구권은 몇 년? 1년. 1년의 출소기간이죠. 출소기간. 맞네요. 자, 그러면 2번을 잘 잘라봐요. 자, 키워드를 두 군데로 잡아야 돼. 소유 동그라미. 자, 뒤에 점유 동그라미. 그러면 얘는 그러면 소유물도 짓거고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유물을 뭐 했대? 침탈당했대.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럼 가볼까요? 침탈당한 소유자는 잘라봐요. 본권을 이유로 반환하거나 잘라요. 점유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퍼펙트한 문장이네.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침탈이라는 요건도 갖췄으니까, 여기 봐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여기를 가봐요. 반환. 제거, 예방. 요 반환은 뭐가 필수야? 침탈. 그러면 요자는 소유권자도, 소유권자로서, 소유물에 대해서 침탈을 당했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은 뭐예요?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완벽하게 자기가 해석하라고요.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자, 그러면 2번은 맞네요. 간접 이거 읽어봐요. 자, 우리 민청에서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그래요. 읽어봐요. 못 읽나봐. 사실인 간섭, 그렇죠.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 제가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면 봐봐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 치킨은 뭐예요? 닭, 키친은 버기죠. 제가 이거 구분을 못해서 영어를 안경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가슴이 있으니까 영어만 보면 가슴이 급해지거든. 영어만 보면 갑자기 영어 미국 사람만 보면 뭐예요? 제가 미국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 도망가요. 도망. 근데 소주 한 잔을 먹이면 뭐예요? 막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봐봐요. 제가 요거 주고. 그러니까 큰 누나 때문에 그래. 큰 누나가 옥자가 뭘 사왔어요? 치킨을 사왔거든.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 시골에 있다가 치킨 한 마리 사오니까 얼마나 맛있어. 그게 그거 맛있는 걸 잊을 수가 없어서 중2 때 딱 갔더니 뭐 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키친이 나오네. 그러니까 키친만 먹으면 자꾸 치킨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영어 선생님이 자꾸 뭐 저를 읽히더니 라오라 그러네요. 그래서 뭐라고 읽었어요? 치킨. 저거 키친을 보자마자 치킨. 이제 안 되니까 라오라 그러네. 따라해봐. 키친. 그걸 따라해보래요. 치킨.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름도 장미아 선생인데, 얼마나 그거 뭐예요? 180대는 여자 영어 선생님이 뭐예요? 이단 엽차기로 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제가 제일 애로점이 봐봐요. 시베시터 슈틀런. 이게 안 됐었거든. 이제 스튜어디스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보면 급하니까 그래요. 지금은 돼요. 뭐 영어만 보면 자꾸 그걸 천천히 하려고 그러거든. 스튜어디스. 아, 그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 특징은 당사자가나 당사자가 주장 입장하는 거야. 책을 읽을 때라도 자 간섭법이 간섭법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법. 그래서 법은 판사가 알고 있거든. 읽을 때 간섭법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사실인 간섭. 여기 한번 읽어볼래? 자 간접점이자 읽을 때 어디에 간접점이자 간접점이자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특징은 점유보호 청구권도 된다 그러면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간접점이자는 점유회수 청구권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어때 X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점유보호자로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점유보호자는 점유권이 없죠 그러면 점유보호자를 두자로 건치면 점유보호자를 두자로 건치면 알바 두자로 건치면 직원 직원들 거죠 그게 바로 점유보호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자 4번은 진정한 등기명의 거기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거기 잘라봐요 그게 진정명의 회복등기야 진정명의 회복등기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등기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진정명의 회복등기가 뭐냐 자 이런 사건이잖아요 자, A가 B한테 이렇게 집을 팔았어요. 이미 등기 완료, 등기 끝났어. 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미자네. 미자가 뭘까요? 미성년자. 금자는? 금자는 금치산자죠. 지금 금치산자는 없거든. 피성년 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 미성년자. 그럼 읽어봐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취소권자 불러봐요. 재차 가대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절대적 취소사유거든. 근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다 끝난 줄 알거든. 사고 불보니까 B가 미성년자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취소를 했어. 그러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됐죠. 그러면 원인무효가 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거쳐야 돼? 일단 말소를 거치잖아. 말소를 했다가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A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대법원 판례 올라가서 말소 등기하지 말고 직접 제 거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야. 그러면 이때 이전은 그러면 이전이야 말소야?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말소의 의미야. 그럼 말소는 채청, 물청, 물청. 가봐요. 그러면 자 이전 동그라미. 이때 이전은 바로 뭐예요? 바로 물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 성질은 소유권의 기한. 읽어봐요. 방해, 제거, 청구권. 뭐다? 물청, 재청. 물청. 그런데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자, 이전에 재판을 걸어서. 그러면 이전에 재판을 걸었어요. 자, 이전 이행해달라고 이행해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이행해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말소해소를 제기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다시. 이행해소에서 폐쇄하더라도 다시 제가 폐쇄해서 말소의소를 제기해서 돼, 안 돼? 안 돼. 이전과 말소는 중복 재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전은 이전이 아니라 뭐예요? 말소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진정명의 회복등기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4번은 그러면 이쪽으로 교통정리가 되네.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 중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읽어봐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해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잘라봐요.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회수, 회수 동그라미. 회수가 뭐예요? 반환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반환은 뭐가 필수야? 침탈. 그럼 앞으로 가니까 침탈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기 의사에 줄잡아봐요. 자기 의사에 기해서 했대. 그럼 침탈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완벽한 문장이네.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는. 자, 그러면 이 5번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5개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5개 확실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답만 해오지 말고 내가 왜 틀렸는가 그걸 이제 계속 갈고 닦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10문제만 해석해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는 4문제지만 제가 직관적으로는 10문제 사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10문제를 답만 해오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해달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